안녕하세요.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봄꽃이 활짝 피는 계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다양한 축제들로 북적북적할 시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언택트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도 VR로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제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러 떠나는 기행,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생태를 위해서 발로 직접 뛰시는 분이시죠. 제주 생태교육연구소의 현원학 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숨겨진 보물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불이 만들고 물이 빚은 계곡의 아름다운 미학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제주 화산섬의 속살을 간직한 곳, 그리고 제주의 이야기를 품은 곳, 그리고 유년시절의 추억의 공간인 계곡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 그리고 VR로 기행을 함께 떠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세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표정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딱 봐도 VR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 우리 아주 젊은 혹은 어린 청년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를 사랑하는 14살 권준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저번엔 한라산이었는데 이번엔 계곡이라니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똘망똘망한 눈을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선숙입니다. 저는 VR을 이제 놀이기구를 탈 때 스릴을 더 만끽해보기 위해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가상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볼 수 있다니 어떻게 저에게 비춰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또 세 분의 기행단과 함께 오늘 떠나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의 강연 주제 그리고 기행 장소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화산섬 제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신비함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 계곡인데요. 용암이 흐르는 길을 따라 만들어진 제주의 계곡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침식 작용을 통해 멋진 절경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생명수를 전해주는 물줄기의 시작이자 선조들의 풍류의 장소도 되어주었던 제주 계곡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오늘의 주제가 나왔는데 제주의 계곡이네요. 맞습니다. 예. 제주의 계곡 하면은 우선 특징은 어떤 걸 들어볼 수 있을까? 기행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는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그렇죠. 네, 예.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급류를 흐르면서 그렇게 갑자기 급류가 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 제주만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예. 계곡이라고 하면은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촌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물이 흐르는 게 한라산부터 흐른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네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준이 학생은 모범생이죠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주도에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계곡이래요. 근데 물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이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답은 우리 현 소장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주의 계곡들 탐방부터 한번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로 체험을 하게 될 텐데 누가 먼저 체험을 해보실까요? 전문가. 아, 전문가? 전문가. 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럼 먼저 좀 한번 체험을 해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에 있는 구린굴에 와 있습니다. 이 구린굴은 제주도 계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암동굴과 도대체 제주의 계곡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관찰을 하면서 제주 계곡의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선생님 지금 직접 앞에 가 계신 것 같은 거 그런 모양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걷고 하세요. 걷고. 우리가 계곡에서 출발했는데 잠시 들어왔더니 이렇게 동굴이 떡하니 입구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아, 멋있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금방은 계곡에 서 있다가 1분도 채 안 돼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예, 동굴로 들어. 동굴로 들어왔죠. 예, 예, 예. 자, 하늘이 동굴 속에서 하늘이 그냥 보이고 신기하죠? 네, 와 하늘이 보이네요. 그렇죠. 에. 자, 이렇게 용암이 흐르다가 너무 얇게 천정을 만드는 바람에 뽕 함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암이 흐르다가 이곳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나가서 원령의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자,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은요, 예. 지하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는 보세요. 이 물이 동굴 속에서 흐르는 계곡이에요. 동굴 안의 계곡. 동굴 계곡. 동굴 아니지만 물이 흐르는 동굴 계곡.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네, 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근영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네. 굉장히 즐기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네. 아니, 저는 VR을 처음 써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 느낌이에요. 현장을 걸어간 느낌이고, 예, 예. 와, 뭐 현장에 직접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정말 신기하네요. 예. 아니, 저희는 이제 선생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 그 화면을 따라서 이렇게 예. 걸어가시는 모습, 또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예, 보니까 예, 예. 저희도 같이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 VR로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예. 자, 우리 준희 학생도 VR로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네. 자, 길이 좁아요. 준희 학생 조심해야겠어. 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용암 선반. 용암 선반이 용암 선반. 저 상부에도 바닥에도 물이 있지만은 또 상부에도 저렇게 용암 동물들이 가지처럼 이렇게 막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용암이 흐르는 데들은 일정이 흐른 게 아니라 이곳에서 흐르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굉장히 용암도 요동을 치면서 이제 지나갔죠. 자, 여기 보시면 홈처럼 돼 있죠. 홈. V자를 거꾸로 된 거꾸로 V자. 네. 보통 바닥이 패 있는데 천정이 V자처럼 이렇게 삭가청으로 어마어마하게 패였죠, 이 천정이. 네. 여기도 이제 용암이 휘 지나가면서 만든 용암의 길. 멋있다. 이게 그 옛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그대로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게 용암 종류들. 용암이 슬쩍 녹으면서 굳어버린 고두름. 고두름 같은. 총 길이가 약 400m예요. 예. 여기 진짜 집처럼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처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신기하다. 신기하죠? 예.
보세요. 여기는 2층 굴. 그쵸? 저 위에서도 흘러오고, 여기서 흘러왔는데, 이게 떡하니 버텨있어. 마치 다리처럼. 다리처럼 이렇게 버텨있어. 제주도 구린굴, 용암동굴의 가장 큰 가치는 한라산의 물줄기를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계곡을 형성하는 그런 동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라산의 화산활동을 알 수 있고 그 화산활동의 결과로 제주도 계곡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라는 것 그런 우리가 이제 구린굴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이번엔 권준 학생이 체험을 직접 해봤는데 동굴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아, 네. 지금 눈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 아, 진짜 실제로 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용암이 지나갔는데 아래가 다 차지 않고 어떻게 동굴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면서. 아, 그 질문에는 이따 현 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예, VR로 체험하시니까 제주의 계곡이 새롭게 보이시죠? 아, 네. 예.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접했던 장소이지만은 요즘은 왠지 우리에게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지만도 제주의 계곡은 우리가 제주의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채곡채곡 쌓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계곡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특징은 뭔지 또 가치는 뭔지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요 가운데 움푹 패인 곳과 요쪽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자, 서귀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서 이 움푹 패인 곳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산벌른내예요. 산벌른, 이 산을 쪼갠, 산을 두 조각 낸, 산을 벌렀다라는 제주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접근을 했는데 무려 내려가는 깊이가 300m예요. 그리고 그 폭이 그 장소에서는 200m인데 막상 내려가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딘지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벽을 쳐다보게 되면 수직의 절벽인데 용암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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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그 겹겹의 모습들이 고개를 들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라산에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용암을 분출하면서 어떤 곳은 이렇게 넓게 어떤 곳은 좁게 만들면서 계곡을 만들었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분포하는 모든 계곡은 용암이 흘러내린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용암이 흘러내린 계곡이지만은 같은 곳이 없네요. 달라요. 우리가 아까 구린굴 탐사했죠? 네. 그 구린굴에서 좀 더 내려온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선생님 보시면 이 모습 굉장히 뭐 특별하지 않나요? 아, 여기는 아주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저기도 동그랗게 예. 예,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폭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용암이 흘러 내려오다가, 용암 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때 원령의 깊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 속에 있던 용암의 가스가 전부 밖으로 날아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구린굴 계곡에만 12군데.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암이 흘렀고 가스가 하늘로 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선생님 보세요.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예, 돌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저 겹겹이 쌓이는 모습이 바로 용암이 흘러오면서 쌓인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용암이 흘러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네요. 아... 그래서 이 계곡도
용암 계곡. 아. 네, 그런 용암 계곡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김선숙 선생님도 지금 직접 VR 체험을 하고 오셨는데, 네. 아, 제가 듣기로는 그 계곡 근처에서 오래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또 VR로 직접 보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제가 제주에서 태어나고 예. 자라긴 했지만 이제 너무 이제 같이 오래 머물러 왔던 환경들이라 그냥 쉽게 보고 예.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도 듣고 직접 보고 나니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예, 예.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예, 예.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이 덜했던 네, 부분인데 네. 직접 또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효돈천인데요. 계곡 전체가 용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제주도에 사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여길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닥을 가득 채운 용암이 현무암이라고 해요. 현무암.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현무암은요, 다른 돌과 달리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그 깊이가 약 2,800km. 그렇죠. 지구의 중심부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나와서 굳어진 돌. 지구의 중심에서 흘러난 돌이에요. 다른 지역 돌들은 지구의 표면에서 살짝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무암은 지구의 중심부에서 나온 돌이에요. 이 돌들의 고향이 멘틀이라는 지구의 중심부인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독일의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 입구에 세워진 이 돌이 뭐죠? 이 앞에 있는 돌이 많이 봤던 돌이죠? 제주도.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유럽에는 현무암을 보는 장소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 제주도는 지천에 현무암이 깔려있지만은 유럽으로 가게 되면요. 현무암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유럽의 어느 한 곳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제주도와 똑같은 현무암이 나온 거예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어떻게? 지구의 가장 중심에서 뿜어져 나온 돌, 이 현무암이니 이 돌에서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왔으니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가장 순수할 것 같다. 가장 순수하다. 가장 깨끗하다. 가장 위대하다. 왜? 지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나온 돌이니. 이렇게 제주도와 똑같은 현무암이지만은 이곳에서는 이 돌의 이야기를 입혔어요. 저도 가서 들었는데 진짜 감동의 감동이었어요. 내가 제주도에 그렇게 현무암을 밟고 자랐는데 이곳까지 이곳에 와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의 이야기를 듣다니. 여기 있는 돌이나 제주도에 있는 돌이나 태생은 똑같아요. 방이죠. 침실이죠. 네. 옆에 뭐가 있나요? 옆에. 현무암이 있어요. 수많은 탐방객들이 제주도와 똑같은 현무암과 하룻밤을 자는 게 평생의 소원이랍니다. 그 이야기가 있으니 예. 나도 이 돌처럼 순수해지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그리고 지구의 심장소리를 듣고 싶다. 자, 제주도의 지천에 깔려있는 돌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에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현무암을 보면. 그래서 제가 현무암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현무암을. 우리가 너무너무 제주에 있는 돌을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지구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체험 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귀에다 대가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소리 들려요? 들리네요. 들립니다. 네. 의다입니다. 들립니다. 네. 지구의 심장 소리.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제주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마음껏 활용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계곡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도 같이 이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곡도 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에서 서 있는 제주도하고 그나마 돌이라고 캐낸 조금은 그럴듯한 돌을 놓고도 아주 열광하는 그런 거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자, 이러한 제주도를 먹여 살 수도 있는 훌륭한 또 하나의 가치가 지닌 곳. 그곳이 바로 제주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의 계곡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은 이제 지구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저 속에 어떤 가치가 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주도에 분포하는 그 계곡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 몰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우리 그 제주에 흔히 있는 돌은 어릴 때 그냥 비석치기하고 땅따먹이 했던 돌인데 그게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신기하고 귀한 돌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다른 지역도 현모암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처럼 밟으면 현모암, 이렇게 건너가면 현모암이라고 지천에 깔리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주도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너무 훌륭한 그 돌이구나. 예. 이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돌을 돌같이 보지 마시고 돌을 다이아몬드처럼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게 평소에 이렇게 그렇죠.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곡 지하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가 걸어가는 계곡에 물이 없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물이 꽉꽉 흘러요. 물이 그러네 해가지고 딱 걸어가다가 100m도 안 가서 물이 사라져요. 물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흐르는 구간이 보이고 이 구간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다 또 걸어가다가 어디서 또 물이 솟구쳐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계곡의 지하에는 표면에는 바짝 말라 있지만은 그 지하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양의 물이 1년 내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 하천에 뭐 쓰레기 버리지 말까 오물투기 하지 말까 뭐 하는 이유가 금방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때도 물이 말라 있는 건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하수 생명수를 만들어주는 물이 늘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제주 계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구린굴 말고도 또 다른 곳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누구나 이곳에 가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화 등선을 꿈꿀 수 있는 장소, 바로 방선문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아, 방선문 계곡에 다녀오셨구나. 네. 다녀오신 것도 이제 VR로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예. 그럼 저희가 또 체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김선숙 선생님부터 네. 함께 체험을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라산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물줄기 한천. 그 한천의 상류에는 신선이 찾아온다고 하는 방선문 계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이지만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암석들만으로도 충분히 신비로워서
마치 신선세계에 들어선 듯한 묘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방선문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마해명들은 신선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안반과 기암괴석들이 골짜기를 이루며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방선문 기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입니다. 볼 때마다 장관이에요. 예. 멋있죠? 예. 저렇게 계곡 위에 나무들이 우창하게 묵어져 있는 것도. 예, 예. 보세요. 아, 목사, 목사 홍규. 그렇죠. 네. 목사 홍규 딱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벼슬은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다음 여기 보니까 군관이네, 군관. 에. 군관 신학희. 아. 이돈일. 윤영. 잘 모르겠다. 에. 뭐지? 아. 이렇게 와서 다녀갔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러한 그 암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곳에 있는 암각의 어떤 그 글을 해석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방선문이 굉장히 널리 알려졌죠. 어. 군수네. 군수면은 최근이네. 군수. 군수. 그쵸? 네. 홍우승. 홍우승. 호우승. 안말리. 김수사. 김수종. 남말리 군수인가? 남말리. 남말리 군수. 김석 선생님, 지금 저 방선문 계곡을 따라 이렇게 걸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저 현장을 직접 가면 이제 더 맑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아. 더 좋은 감정을 담아올 수도 있겠지만. 예. 저렇게 VR을 통해서 내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는 저 눈높이에서 많은 반경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나 높아서 쳐다보지 못할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시선을 따라가 봤지만은 저도 좀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저도 조금 체험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특징은 이 계곡에 돌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돌덩이들은 주변에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쪽으로 굴러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절벽에서 떨어진 돌덩이지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한번 만져보세요. 네. 굉장히 매끈하죠. 아, 매끈매끈하네요. 굉장히 매끈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부드럽고. 네. 아니, 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 이 느낌이구나. 자. 원래 떠 나올 때는 거칠고 각지고 모나고. 예. 그러했던 돌인데. 예. 수만 년 동안 이 계곡에 급류가 형성되면서. 아. 물이. 아. 그 돌을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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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으면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매끈매끈한 커다란 돌들이 제주도 계곡에 많이 분포하는 것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특징이에요. 네. 이야. 이 바위 보세요, 이 바위. 어마어마하죠?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이게. 네.
원래는 이 바위도 저 벽, 절벽을 이루는데 뭔가 위에서 뚝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네요. 식물들이 멋있게.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좀 매끈매끈하고 물이 안 지나간 부분은 좀 거칠고 원래 모습이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그러네요. 선생님 저기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신선해 되는 이거 훈련 해보게.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고기 딱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그렇죠.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와. 거의 신선이 되는 느낌. 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야. 자, 이렇게 제주도 계곡 있죠, 계곡. 계곡은 누구나 찾아와도 전부 신선이 되고 성이 되고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이 전부 연출해 주니까 어느 누가 와도 전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굿! 아, 감사합니다. 신선된 것 같아요, 신선. 윤상범 아나운서 그 VR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라고 하면은 저 지금 처음 해봤거든요. 아, 근데 진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저한테 돌을 아까 쥐어주신 게 제가 아니 진짜 이거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장에서. 위에는 분명히 거친 돌이 있는데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깎이고 깎이면서 매끄러진 매끄러운 돌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 오 정말 남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체험해보기 정말 잘했네요. 다행입니다. 그 제주의 계곡이 뭐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한라산 백록담이거든요. 이렇게 가만 보시면 백록담에서 북쪽으로 백록담에서 남쪽으로가 이제 많이 있고 요쪽과 요쪽은 없죠. 그래서 제주의 계곡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곡들을 전부 연결해서 도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19,000km. 많아요, 길어요. 이러한 계곡들이 제주도의 자연 생태에도 많은 그 기여를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 물을 과거에는 한라산에서 내린 물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고여요. 그 고인 물을 우리 선조들은 떠다가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계곡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나 관찰됐지만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은 야생 생물들이 아직도 계곡에 많이 살고 있답니다. 특히 계곡에. 혹시 그 빨간 고추잠자리 본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아닙니다. 최근에 빨간 고추잠자리? 아니요. 과거에? 아니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고추잠자리 본 적 있죠? 과거에? 과거에는 있었죠. 자, 고추잠자리는요, 그 세계 유네스코에서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지역을 환경, 청정 환경 1등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잠자리가 있는 공간은 그만큼 환경 지표종이에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기억이 나죠. 봤던 기억.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이러한 하천에, 제주도의 계곡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 막 날아다녀요. 아직까지도 제주의 계곡은 살아있구나. 안심이 되죠. 그리고 또 서귀포 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에는 전문가들이 조사에 의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들이 계곡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사라져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곡을 탐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제주도의 생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계곡이 품어져요, 이렇게. 계곡은 식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예요. 그 식물과 사람이 무슨 관계 있느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계곡을 따라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친구가 있네요. 물 말고. 누굴까요? 계곡을 가장 좋아해요. 계곡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 친구들은. 날아다녀. 새들이. 새들은 계곡을 고속도로로 얘기해요. 고속도로. 쭉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 새들에게 있어서는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사람들에게는 식수를 공급받는, 식물들에게는 최적의 삶의 공간, 새들에게는 고속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 계곡에 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주도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계곡에 들어갔더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 그러면 제주도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한 환경의 지표가 되는 야생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계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생태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이다 라고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하천에 가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계곡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답니다. 선물. 이렇게 반들반들한 안반 위에 그냥 다리를 쭉 펴시고 그냥 대자로. 선생님 누우셨어요? 아, 누우면 저런 풍경이 보이는구나. 속으로 그냥 쭉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해수욕, 산림욕, 일광욕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안반욕,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건강 그 저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위가 적당히 달궈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한번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 안반욕. 이걸 보시면 이러한 하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온데간데 없이 마치 하천이 고속도로 같네요. 없어요. 이 하천에 살던, 이 안에 살던 수많은 동식물, 우리 동네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주었던 수많은 동식물들, 그런 것들의 그 삼터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하천 정비공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살아야 될까요? 맹꽁이도 살아야 되죠. 고추잠자리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새들도 찾아와야 되죠. 수많은 벌레도 있어야 되겠죠. 원래 그러한 공간이야, 계곡이. 그러면서 그러한 야생 동식물들이 자연이 위험해요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고마운 것들의 그 삼터를 처음 이렇게 사라지게 했으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금 더 인간이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생명들. 저를 감동시키네요. 인간이 자연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인간 위주로만 달려오지 않는가. 그렇죠? 네. 예. 자, 계곡은 바위 덩어리만 쭉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 현무암,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무암에서는 원적외선이 엄청나게 방출이 돼요. 우리가 그곳을 이렇게 슬쩍슬쩍 가다가 한번 쓰다듬기도 하다가 바위를 어루만지기도 하다가 하다 보면 바위도 고맙다고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원적외선이에요. 이것은 증명된 수치. 현무암이 가장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도 원적외선이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한테 건강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걷어내버리게 되면 우리 바보 아닌가요? 그쵸? 네. 예. 자, 이 모습이 자꾸 사람들은 계곡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계곡이 숲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오랜 기간 물이 흐르면서 깎고 깎이고 깎으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각품들의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계곡을 현무암이 빚은 계곡의 미학이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 바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진짜 이 세상에 최고의 조각가보다 더 훌륭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그렇죠? 그렇죠. 지구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공간. 네. 생태계가 어우러 사는 공간. 내가 신선이 되는 공간. 이 어마어마한 계곡을 우리 준희 학생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제주 계곡의 큰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비라고 말을 하면서 제주의 생태계를 파괴했던 개발 행위들이 참 많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어디다 다리를 놓느니 아니면 복개를 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서식처, 그들도 생각하는 어떤 배려하는 마음을 그렇죠. 갖고 이제 하자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제주 계곡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우리 세 분께서는 궁금하신 거 없으셨나요? 솔직히 궁금한 거는 다 말해주셔가지고 예. 궁금한 건 딱히 없고 오늘 되게 많은 거를 배워가네요. 솔직히 예.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용암이 흘러간 길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갑자기 방송을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근데 그만큼 참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우리 김선숙 선생님께서는 예. 혹시? 저도 뭐 궁금한 점이라기보다는 예. 아까 현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움찔뜨끔했던 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제주도 정말 길 잘 빠져 있어, 빨리빨리 복원이 돼 있어, 그 생각만 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없애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아까 뜨끔한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곳들, 이 아름다운 공간, 또 가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함께 자연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체험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평소에 강연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저도 신선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푹 이제 느끼고 싶었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미 뭐 다른 유명한 곳들은 뭐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갖는데 하천이나 계곡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똑같은 어떤 관심도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적어도 뭐 깊이 이동을 안 하더라도
가까운 장소에서 우리가 드러누워가지고 하는 안반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아, 예, 예. 좀 이게 빨리 좀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코로나19로 일상이 좀 무력해졌다 그리고 좀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같은 VR 체험 혹은 뭐 랜선 기행을 통해서 직접 간접 체험이나마 느껴보시는 것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TV에서 SNS 속에서 함께 탐라기행과 함께 제주의 곳곳을 탐방해보시는 시간 앞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주신 현은학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기행단 이근영 선생님, 김선숙 선생님 그리고 권준 학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름1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푸른 자연도 보이고 아주 큰 돌들도 보이잖아요. 네. 아, 누우면 저런 풍경이 보이는구나.